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중심화의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이번 한 주였습니다. 2016년 첫 주부터 네. 유난히 정말 힘든 네.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오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중국이 오늘 2.2% 급등 출발을 하나 싶더니 다시 또 2%까지 하락을 하면서 초반부터 뭐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또 서킷 브레이커가 중단된다고 하죠. 네, 또 위안화를 또 그쵸 절상을 하기도 했었고 중국이 좀 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중국 상황이 워낙에 지금 등락폭이 심해서 네. 좀 실시간으로 조금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현재 제가 지금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38포인트 정도 현재 상황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한 마이너스 0.4% 정도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중국 상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금 포인트를 잡아놨죠. 지금 플러스 0.7% 같네요. 좀 빠르게 좀 돌아선 모습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지수가 지금 이게 중국 사이트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게 움직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서킷 브레이커 상황 자체를 더 이상은 연출하지 않겠다. 당분간은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 입장을 조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0.7%대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잡히고 있네요. 장 초반 2% 급등으로 시작해서 2% 급락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 0.7%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12시부터 또 국내 또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대북 확성기를 정오부터 해서 다시 네, 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포인트로 인해서 또 국내 증시 자체가 또다시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상황을 좀 바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하락하고 있네요. 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요. 그래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분봉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1분봉입니다. 그러면 장 초반에 한 1% 가까이 하락을 한 이후에 그렇죠. 좀 횡보하는 모습에 더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10시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상승을 줬는데요. 중국 상해 증시가 장 초반부터 하락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코스피 지수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에 맞춰서 좀 중국 상해 증시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중국 상해 증시와 실시간으로 이제 코스피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해서 반등을 줬고 상해 증시의 개장과 더불어서 마찬가지 하락 그림을 따라가다가 다시 한번 상해 증시의 상승과 맞춰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중국 상해 증시를 체크를 해보자면은 갑자기 많이 올라갑니다. 플러스 1.47%대까지 현재 중국 상해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정말 네, 대단하네요. 이 지금 낙폭과 상승폭을 봤을 때 정말 가파릅니다. 지금 뭐 개장한 지 거의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급락, 급등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가운데 또 우리 속보가 하나 더 나왔었죠. 북한군이 대남의 감시를 강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일부 부대 배치를 좀 증강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뿐 아니라 지금 이 소식도 지금 국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김선윤 멘토님께서 네. 말씀을 하신 것 또 이제 12시에 대북 확성기가 좀 설치가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이 북한 리스크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그로 인한 부분이 벌써 이제 종목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이게 제가 그쪽 관련 진짜 대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흐름은 그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감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영향은 받게 될 겁니다. 걱정인 건 이겁니다. 8.15 그때 같이 조금 합의를 봤던 부분을 북한에서 이제 수소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네. 하나 터뜨렸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12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대북 확성기를 틀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항공모함단이 또 바로 또 국내로 들어온다고, 미국 항공모함단이요, 국내로 들어온다고 하고 뭐 비트 폭격기 등등 해서 전력을 좀 강화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좀 안 그래도 군사적 대치도 나오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종목에 영향이 없을 수 없겠는데, 지금 방산주 그리고 좀 남북 경협주 지금 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그래서 그 가장 걱정인 것은 만약에 이제 확성기를 이제 틀었을 때 네. 이전에 이제 북측에서 얘기했던 조준 타격을 할 것인가,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죽지 않은 것 같고요. 우선 좀 그래도 그 방산주들 흐름을 좀 보자면 빅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제 이제 1월 6일 같은 경우 25% 상승 마감이 된 이후에 어제 사실 큰 하락이 안 나오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 확성기 소식이 어제 저녁에 나와주면서 다시 오늘 다시 또 시가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장중 네.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퍼스텍도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제 뭐 빅텍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폭을 크게 보였다가 낙폭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 다시 또 8%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현재 13%대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대장은 확실히 조금 빅텍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긴 한데 퍼스텍도 그 흐름을 현재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들 한번 볼게요.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참 현대상선이 3,000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3,300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가격대죠, 사실. 본다면. 근데 이제 현대상선이 이렇게까지나 많이 떨어진다는 거, 요즘 역시나 좀 최근에 증시 상황 좋지 않은 거고, 또 하나 오늘 이슈까지도 겹치고 또 이제 뭐 그저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밀리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현대 엘리베이터도 같은 흐름을 좀 보이겠죠.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하락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관련주도 대표적인 정보를 살펴보자면 CCS 같은 경우도 네, 요 근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호강 파워텍, 보성 파워텍, 죄송합니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오늘장 역시 소폭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몇몇 그 남북 경협주들 다시 한번 더 에머슨 퍼시픽 이런 것도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 크게 영향은 없다 보니 이 종목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북한의 좀 군사적 대치에 대한 긴장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부터 이 시간에 좀 긴급하게 중국의 급락 상황을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변동성이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또 오늘 국내에서는요, 삼성전자도 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좀 그래도 무사히 하루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중국 증시 진단하느라 네, 미처 맞습니다. 퀴즈를 못 드렸는데요. 많은 맞네요. 분들이 아쉬우셨을 네. 겁니다. 자, 오늘은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멘토님 질문 주시죠.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저번 주까지 이제 답을 주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네. 시장 상황이 좀 이번 주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맞아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그 수익률이 제로보다 조금 더 위에 정도? 네.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이라면 그 수준, 손해는 안 봤습니다. 좀 죄송스러운데, 시장상이 좀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라 제가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번 보내드려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자, 정답자가 아니라 퀴즈를 내보자면 오늘 보내주신 분들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제가 문자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자, 북한 핵실험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네, 좀 너무했네요. 네. 자, 1번 받지 않는 것도 있어야겠죠. 네. 아, 네, 그렇죠. 1번 국내 증시, 2번 남북 관계, 3번 네, 날씨입니다. 네, 이게 좀 네, 그래도 예, 그러니까요. 웃을 일이 없을 경우에 이런 걸로도 좀 쉽게 웃으시면 네. 그래도 좀 한 주 마무리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출은 2.5% 증가, 영업이익은 17% 감소. 명실상부한 코스피 대장주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났었죠. 4분기 영업이익 6조 1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치를 밑도는 발표가 네, 났었죠.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실적 우려감에 주가를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막상 발표가 나니까 그래도 좀 장 초반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만큼 지금 관심도 뜨거울 것 같은데 게시글 반응 지금 볼까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글입니다. 불확실성 해소에도 주가가 못 오르네, LG전자나 사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빨리 팔아, 이거 못 간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네. 자, 이분은 미래에서 왔습니다. 어떡해요. 네, 오늘 종가는 89만 7천원. 미래에서 네. 오셨으면 다른 종목 좀 짚어주시지. 미래에서 오셨는데 이분은 네. 거의 뭐 하한가를 외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 삼성전자도 상한가 폭등할 수 있다. 네. 힘들어 보입니다. 자, 오늘 자사주 엄청 쏟아 붙나보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온몸으로 코스피 받치고 있군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워낙 몸집이 커서 좀 그럴만도 하죠. 일단 4분기 이익이 작년과 대비해서는 15% 올렸지만요. 전기와 대비해서는 17%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런데 또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어떻게 네.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제 이게 사실 어닝 쇼크예요. 예상치보다에서 어닝 쇼크인데 주가는 이제 1%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이 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거의 셋째 주부터 해서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 역시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매 분기마다의 흐름에 따라서 관련 대형주들도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역시나 계속 증권사나 기관들이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월 중순 이후부터의 코스닥의 상승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 그 포인트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1900포인트를 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깨고 나서 또 바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 후반 때도 한 차례 더 깼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오늘 하루는 아니가 좀 더 며칠을 더 깰 수도 있어요. 하지만 1850이나 1900포인트 사이에서 1900포인트 이탈할 경우에는 매수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계속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KDB 대우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자면 1700포인트까지 열어놨습니다. 좀 심하게 열어놨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대외 악재에 대한 포인트와 뭐 중국 부분을 좀 다뤄주면서 1700까지 열어놓긴 했는데 사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1700포인트가 언제냐 하면요. 차트를 보자면 네. 자, 코스피 지수를 다 쫙 당겨볼게요. 1700이 나와야겠죠? 자, 1700 라인에 대해서 이제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좀 두껍게 몇 개 더 그어보죠. 여기 포인트인데요. 이게 유럽 위기 때 포인트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상은 어떤 거냐면 그 현재 상황, 중국의 이런 평가 절하 등등에서 중국의 위기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감, 유가의 하락 부분을 다 포괄해서 보면 1700 정도, 그러니까 2011년 때 유럽 위기 정도의 리스크가 그 리스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까지는 최악인 경우 열어둔다는 이런 포인트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오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봐야 될 이제 바닥 포인트 자리는요, 1,900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1,850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래 밑골이 달면서 반등을 줬던 포인트가 네. 1,800 포인트란 말이죠. 요 포인트까지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열어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1,700까지는 정말 오겠나.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네, 좋겠네요. 대우증권이 얘기했다는 게 네. 대우증권 우리는 1등 증권사입니다. 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다시 삼성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럼 삼성전자도 과연 이제 주가 흐름이 현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1분기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CES 2016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크게 주목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사실 나오고 있는 기술 자체를 보면은 IoT나 드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스마트카가 굉장히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이번 CES에서는.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그 스마트카의 중심에 서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역시나 약간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앞으로 뒷받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지는 해고, 다른 업종군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당장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는 나오진 않겠지만은, 네. 그 흐름을 같이, 그 업황 전체가, 그래도 삼성전자 쪽의 업황을 능가하는 업종들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조심해보자. 반등의 실마리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은 조금 참아보시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기대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작년 내수 점유율 역대 최저. 현대차도 올해 들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현대차의 내수 점유율이 40%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지금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동안 국산차 네. 하면 현대차였잖아요. 이런 발표에 지금 투자자들도 술렁이고 있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가 낙폭이 크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작년에 강연회를 다니면서 네. 한 번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연장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가 요 그 전 작년에 그 박스권에서의 하단이나 중단 정도까지는 제가 거의 올라갈 것이다, 최소 하단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가 이때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지금 보시니까 또 맞아 떨어졌죠. 그러게요. 그리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큰 그림에서 좀 보니까 사실 현대차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 이슈로 올라갔지만 폭스바겐의 사태가 지금 더 이상 크게 악화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오히려 폭스바겐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쵸. 반면에 또 전기차 쪽을 봐야 되는데, 국산 전기차가 이제 현대차에서 아이오닉인가요? 이제 뭐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얼마나 좀 할지. 유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유가가, 휘발유 1,300원대도 깨지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고 있어요. 저도 경유차를 타고 다니지만, 한 달 기름값이 정말 안 나옵니다. 많이 줄었죠? 네, 제가 기름값을 안 낼 경우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써요. 정말요? 네, 많이 그 정도로 줄어요. 기름값을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타고 다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쵸. 얼마나 누가 과연 이제 전기차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 모양이고, 이래서 좀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전기차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다시 들어서면 현대차가 이제 뭐 더 이상 1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과 뭐 안도감이 뭐 혼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게시글은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게시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게시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차 쪽이요. 자, 첫 번째 게시글 보자면 11째 폭락 중. 네, 지겹다 지겨워 이런 글이 있었고요. 네. 다음 주 12만원 볼 듯, 빠른 판단이 보약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수혜주라면 왜 이럼? 그렇죠. 환율 수혜주인데 왜 그럴까요? 자, 차가 안 팔려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또 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현대차인데 망하기 직전까지 갈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밑에 중국? 난 아니라고 봐. 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 쪽 기대감이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말일까요? 사실 이제 중국 쪽에 현대차랑 기아차 공장 많이 짓고 이제 많이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짓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유수기업들이요, 중국에다가 공장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때려 짓고 있습니다.
치킨게임이 나온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남은 시장이 얼마 없잖아요. 중국 시장에다가. 맞습니다. 어디가, 네. 누가 뭐 섬유, 점유율을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많이 파느냐. 이게 좀 관건일 텐데. 뭐 사실 저만 해도 우리 내수만 해도요.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요. 저만 해도 길거리에서 지금 외제차를 정말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이 타고 다니시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과연 이제 얼마나 살아남느냐인데, 사실 현대차의 중국 마케팅 자체가 요즘에 그 뭐 투싼이나 이런 이제 SUV 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 점유율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네. 폭스바겐이 1위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새롭게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뭐 수소차에서 조금 활로를 찾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가격적인 측면이 또 비싼 그런 포인트로 그쵸. 남아 있는 부분이고, 떨어지더라도 인프라에 대한 또 구성조차가 많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의 문제점이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이제 다음 세대의 피해로서 입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또 제 또래 이제 친구분들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요. 힘내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현대차 올라갈 길이 상당히 좀 힘겨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동안은 조금 조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좀 우리나라 최고 기업들로 꼽히는 네.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네요.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여행객 감소 우려. 오늘 네. 그야말로 대형주 특집입니다. 지금 세계 증시를 흔들었던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이 호텔신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환율이 좀 높아지면서 여행객들이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만 해도 그쵸. 원달러 환율 뭐 오르고 그러면 그쵸. 여행 생각을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중국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해외여행 비용이 더 들겠죠. 그쵸. 근데 중국 부자들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시글 반응부터 좀 빨리 좀 봐보자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글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좀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마 10만 원이라 물린 바보 있냐? 예. 아, 물리신 분 많습니다. 슬퍼요. 좀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물리신 분 화이팅 하시고요. 또 개인들 잔치하겠네요. 이런 글이 있었고요. 위안화 더 인하한다네. 탈출하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슬픔만 달래려면 배당 3만 원씩 받아야 네. 삼성전자가 우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7만원 깨기 카운트다운이라는 글이 있었고요. 이런 글이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전체 공매도 비율로 1위네라면서 씁쓸한 아이고. 표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그런데 위안화 절상 이야기가 일단 나왔잖아요. 이 환율, 위안화가 오늘 좀 정부가 증시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네. 절상 대책을 내놓았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위안화 가치 하락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이런 평가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여러 해외 글로벌 전문가들 글을 읽어본 바를 그냥 조금 제 의견을 곁들여서 말씀드려보자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좀 초보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보면, 그렇죠. 네, 아직은 조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정책 자체를 금융 정책을 조금 제대로 조금 따라하고 있지 못한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북 리스크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민심 살리기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서킷 브레이크를 만들자마자 두 번 터졌다고 그냥 당분간 보류 이렇게 해버리고 네. 세상에 이런 게 이게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긴 한데요. 어쨌든 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악재가 겹쳐도 이렇게 겹치나 네. 이게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여행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로 가장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작년 춘절 때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 저기 전 세계로 여행을 나갔는데 우리나라로 한 80만 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1위입니다. 15% 이상 들어왔는데요. 이제 대북 관계에서 지금 춘절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확성기까지 나가니까,
여행을 취소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 같아요. 혹여나 하는 마음에. 그렇다 보니 이번 1분기도 조금 약간 우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작년에 이제 메르스 영향 좀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하반기에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았는데, 상반기 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중국 터지고, 그러니까 좀 중국 처음에 터지고, 북한 터지고, 중국 어제 터지고, 오늘 북한 또 터집니다. 아유, 예. 힘들죠. 예, 많이 좀 힘드신 네. 거 좀 이해는 하지만,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면세점이란 그런 기업의 특수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쵸. 저는 마지막으로 모멘텀이 부재하지만 힘들 내시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이렇게 대형주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면요. 그래도 아주 코스피가 낙폭을 많이 키워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1900포인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1902포인트 지금 가리키면서 0.1%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16% 하락하고 있습니다. 671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네. 드는데. 다음 주까지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중순이니까요. 이게 코스피 쪽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실적이 끝나줘야 작년 실적을 확인해야지만 어떻게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지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삼성전자권이. 그러니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코스닥이 1월 효과를 좀 받고요. 대신에 다음 주에 코스피 종목들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코스피 종목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북 확성기를 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꺼지거나 하여튼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코스피는 불안하게 움직일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해서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1월 셋째 주 정도나 넷째 주로 해서 제가 볼 때 좀 상황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들이 터질 거라고는 그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이란 부분을 좀 뒤로 미루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1월이 진짜 정말 얼마 안 지났어요. 네, 사실 정말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일주일이 한 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1월 효과가 끝나려면은 지금 1월이 많이 남은 만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중국 증시 어떤지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중국 증시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요. 네, 꽤나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차트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행인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증시가 3,193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 2.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실시간이고요. 지연된 그래프 아니고요. 2.2% 정도 현재 중국 증시가 상승 중에 있다. 좀 안도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사이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네요. 우리도 좀 오후장에는 괜찮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초반에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이 뭐였죠? 취지가 정답이 네, 정답만 기억이 나죠. 네, 3번 날씨죠. 네, 북한의 핵실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날씨였는데요. 참 우리도 크게 날씨 외에도 다른 증시나 이런 것들 많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도 오후장의 회복을 바라고요. 네. 다음 주 좀 좋은 모습으로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